60대 경비원이 10대 학생에게 이렇게 맞아 기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사과받았으니 처벌은 됐다고 했는데 주말 사이 학생들이 찍은 걸로 추정되는 폭행 영상이 퍼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경비원은 내 손주 같아 넘어가려 했는데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며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남학생과 여학생 무리가 웃고 떠듭니다. 그중 한 남학생, 다가오는 경비원을 봤습니다. 휴대폰을 내리치고 발길질을 합니다. 이 직전 꾸중을 듣고 이미 감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파란색 친구는 풀 때가 있어요. 그 여자애들이 잡아뜨리고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친구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나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거 사형을 하자. 학생은 거칠게 달려들었고 경비원은 머리를 맞고 그대로 기절합니다. 사법폭행인데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절한 부분을 상해로 평가를 했고. 더 많이 맞은 경비원도 사과를 받고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하나가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사건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얘 손주 같아서 얘 손주도 어디 한번 사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쉬는 사이에 인터넷 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더 살아서 뭐 하는 애들이 나. 결국 경비원은 학생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